강변의 알몸으로 버려진 4살짜리 남자아이 시신, 엽기적인 유아 살해 사건. 도시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살인 후 성폭행, 꼼꼼한 증거 인멸까지. 어린이 검도교실 선생님 마코토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주의를 줘야 했다. 근데 말이죠 선생님, 이름이 유키오였나? 걔 되게 못됐었대요. 애들 막 때리고 다녔다던데.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는 마코토의 팔 윗부분에 붉은색 멍이 들어있다. 목을 조를 때 아이가 저항하는 바람에 걷어차여 생긴 멍. 샤워를 끝낸 마코토는 서랍에서 창백한 남자아이의 모습이 찍혀있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낸다. 그래, 이름이 유키오였구나. 마코토는 놀이터에 앉아 못된 아이를 다시 물색하고 있었다. 옆을 보니 어떤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다. 유기된 시신에 성폭행이 가해진 흔적이 있다. 갑자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나는 성폭행한 적은 없는데.